일단 보여줘. 아, 근데 할 줄 아는 거 운전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저 형한테 궁금한 거 생겼어요. 형은 여자 뭘로 꼬셔요? 어? 네. 그냥 물속을. 시청자로 꼬시는 한 번. 시청자 등이 밀고 약간 그건 맞지. 메이저, 그게 짱이야. 메이저 비즈인 척. 어. 그게 짱이야. 하면서 바로 꺼져야지. 부럽다. 그거지. 와, 근데 바다 보고 싶다며. 바다는 아무도 안 보고. 아니야 아니야 좋아. 아 보고 있어. 근데 이런데 딱 겨울 밤바다. 아니 애인이랑 여기 좀 걷자. 그래 인정? 근데 애인이랑 와야 되는데 맞지? 이렇게 약간 진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맞지? 시간 너무 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족간 너. 반응이 만든? 어. 어. 아니 형 그 봉준이 형한테 소개 좀 시켜달라 그래요. 아, 안 시켜줘. 왜? 나 보미한테 보미야 친구 좀 소개시켜줘니까 친구 없다는데. 아 그럼 나가 버렸다. 아 그럼 됐다고 해야 돼. 이따 이따가 전에. 아, 어 저 오면 해야겠다. 어 깜짝이야. 그 정도로 던져버렸나? 생일을 20번 하면서 그 유명한 인싸가 친구 없다 콧? 그 진짜 해주기 싫다는 소린데. 그렇게 유명한 인싸가. 와 근데 장사 진짜 잘 되네. 여기 한 막 20명 있어요 여러분. 어, 문 토스트도 장사 엄청 잘 되겠다. 킹 토스트도 이 정도인데. 그래. 아, 진짜 유명한가 보네 문 토스트가. 배고프노. 그러니까 윤종이 미래가 밥 먹자는데 거절했다고요? 아 제가 언제 거절했어요? 누가 그래요 또? 왜 이렇게 다 고소해야겠노? 아 근데 타이밍이 애매하긴 했노. 아 어 나 대회 있고 막 이랬다. 그렇지 대회 때문에 그런 거지. 언제든지 보면 되지. 맞아? 그럼 윤미래 가자. 아니 언제든지 가자. 나 아까 드립 참아줬는데 이거 안 되겠노. 아니 아 이제 안 참는다 이거. 언제든지 가도 된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래 드립 참으면 안 되겠다 이거 이제. 아 근데 이런 데 호텔 잡아도 좋겠다 맞지? 어, 바다 아까 바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호텔 보이는 데는 더 비싸잖아. 어 맞 오전 뷰 맞지? 어 더 비싸지. 5만 원 정도 비싸잖아. 그 사기꾼 새끼들. 누구랑 와봤어요? 아이 뭐 컨텐츠 할 때 호텔에서 잘 때 있잖아. 누구랑 와봤어요? 아 왜 그래? 컨텐츠 할 때 원래 호텔 같은 거 되잖아. 그리고 형 해외여행 많이 가서 알지. 아프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부담 느껴 계속. 얘기 나누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너 미래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화면에서 이 형 빼자. 이게 시청자들 또 발 나오겠다. 아 장난이지. 아 있잖아. 드립이지. 아, 드립이지. 이런 걸 버텨야지 프로 방송이 되지. 드립이지 드립이지. 다 드립이지 그래. 아 근데 진짜 나 부산 사람 맨날 이렇게 같이 방송할 텐데. 그러니까 아... 이사 와. 형이 온다며. 아니 너 뭐야 어? 독립할 생각 있다며. 아 나 있지. 그러니까 부산은 한 달만 살다가 경험할 때. 그 단기 그런 데도 있잖아. 감전동이 많아 그런데. 좀 평골 날 것 같아. 외로워가지고. 내가 촉촉해질 것 같아. 아 아니야. 어 뒷방으로 와. 누구 뒷방? 봉준이 뒷방. 네? 봉준이 뒷방. 공식 노예대라고요? 아, 한 달은 할만해. 한 달은. 아, 한 달은 할만해. 어. 형 거기 가더니 소새끼 됐던데요. 이름 바뀌었던데요, 형님. 좀 곤란할 때도 있긴 해. 이건 맞지. 근데 밥도 같이 먹고 방송도 아, 같이 하고 좋잖아. 다음 달에 오뎅. 오 뭐야 여자 두 명이서 스포츠카 끌고. 오 그게 벤츠. 어. 와 그,
혼자 있었으면 바로 번호 땄지. 민철이 지금 차 탄 상태였으면 민철이 K3로 따라잡았다. 그치. 프로 운전 BJ. 바로 따라잡았는데, 아. 아쉽네. 아, 근데 이거 토스트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냐, 이거? 그니까. 우리는 그냥 바람쐬게 먹은 거긴 한데. 아, 우리랑 다 똑같으려나? 바람쐬게 맞다가. 배 안 고프노? 하나도 안 고프. 아, 이렇게 부담감 느껴. 어? 그래, 있는 형을 보여줘요, 민철이요. 씨발 한번 외치자. 아니면 잭스 외치자 한번. 안 되겠다 이거. 여기서 잭스 외치면 레전드지. 어. 자신감 갖자. 아, 왜 그래, 민철아. 우리 190인가 거기 갈까? 그리고 어디인데? 몰라, 여기 안에 있다는데 근처에.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여기랑 저기 차 끌고 가서 구석에 막 거기 또 모여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 이렇게가 다 그거야 카페. 어떻게 알아? 전 여친이랑 왔어. 지금 마세요. 솔직하노. 맞아. 데이트로. 네. 여기 좋, 데이트하기 좋지 여기. 옛날이야 옛날. 한참 전에. 근데 너도 여기 와본 것 같다며. 아, 착각이었어. 아, 맞아? 착각이었어. 아, 확실한 건 부산은 와봤다는 거네. 아, 할 건 다 하고 다녔노? 어, 맞아? 그거 다 됐네. 형, 여기 아는 호텔이라면서요. 아, 내가? 아, 호텔 이쁘다 했지, 내가. 아니, 아는 여기, 어. 바로 이거 직방이라며, 뷰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좋겠다고. 아, 좋겠다고. 당당한 거지. 또, 뭐, 아, 뭔 줄 알았는데. 아, 나봤지. 아, 근데 진짜 춥긴 하다. 지금 춥다. 그치? 아, 근데 뭐, 샀는데 먹어야지. 아, 그렇게 춥지 않아. 난 먹어보고 싶어, 그래도. 기다리. 짜는 그냥 두 개 다 쳐먹어요. 짱난다 진짜로. 아니 너네도 먹어봐야지 그래도. 아 먹어보긴 그래서. 해야지 우리. 부산의 명물인데. 얼마나 맛있길래. 아, 아 또 재밌잖아 이런 게. 이런 거 다 추억이야. 주위 떨면서. 맞아 맞아. 뭐 감기 걸릴 것 같아 오래 있으면. 아 잠바 좀 벗어줘라. 이렇게 나도 좀 추운데. 아 형 반팔이잖아요. 아, 연정아, 이거 입어. 아, 아니에요, 형. 아, 근데 형 너무 추워서 안 돼. 아니, 반팔, 진짜 반팔이야. 아니, 근데 이거 냄새 날 것 같아서. 냄새 안 나. 아까 그거 이불 봤죠, 형, 어제? 충격 먹었어. 봤어, 봤어. 이불 색깔 보고. 누런 거. 어. 아, 그거 너무 오래 써서 그래. 버려야 되는데. 와, 근데 진짜 오래 걸리냐. 토스트 뚝. 나 그걸 처음 봤어. 베개가 누런 게 아니라 초록색이던데. 와, 그거는 절대 못 쓰겠더라. 한번 물어보고 올까? 얼마나 되나? 내가 물어보고 올까? 갔다 봐. 그냥 배부른데 튀자, 우리. 아, 나 근데 안 먹고 싶어. 아, 그치. 어. 아, 저, 아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니, 여러분들, 뭐 토스트 먹으러 여기까지 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 햄버거라도 먹지. 그치. 아. 피다이버나 감사합니다. 토스트 다 거기서 고르지.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나? 아, 저희 안 얻을게요. 아, 우리 근데 친한데. 어, 저희 존나 친한데. 민철 형이랑 나랑. 내가 근데 방송 피면 말이 없어지는 것 뿐이지. 이 형이 나한테 어색한 게 아니라 방송이 어색한 거야. BJ가 아닌가? BJ가 아니야 이 형은. 여러분들 나한테 어색한 게 아니라 시청자한테 어색해. 이 형은. 형 몇 분 걸린대요? 53번이래 지금. 와 진짜 우리 61번인데. 와, 한참 남았네. 빨리 먹고 싶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기다리면 되죠. 근데 다 들리던데. 다 들리던데. 아 뭘 뛰어요 여러분. 8, 그 뭐야 8천 했는데 8천원이 땅파스 나오나 막말로 지금도 3개 터졌는데. 아, 왜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해, 이 형. 아, 그냥 말하는 거잖아. 되게 도둑하고. 아,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 아, 진짜 요새 힘들어서 그래. 좀 너도 해줘. 유도 좀 해. 형,
기사 유도 많이 하더만. 아니요. 뭐 대리 기사가 방송을 안 하? 왜? 아이고. 아 진짜. 아 종순이 주연님 100개 통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형. 요새 유도하는 거 보니까 누구랑 경쟁해요? 누구랑 경쟁해? 누구랑 경쟁을 해? 안 해. 아이 뭐 뭐라는 거야. 아이고 종순이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괴이한테 어떻게 비빕니까. 클라스가 다른데. 그건 아니지. 막말로 봉준이도 졌는데. 근데 경준이 형 근데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표정은 안 좋던데 요새. 아 이거 요새 왜 이렇게 표정 안 좋냐. 근데 알잖아요 BJ들끼리. 좀 약간 좀 지친 것 같던데 뭔가. 안 되겠다. 일단 저녁에 불러야겠다. 이거. 아 진짜 되겠다. 힐링 한번 시켜줘. 힐링 한번 시켜줘야겠다. 우리가 또 힐링 전문이잖아. 주몽주 1회 컨텐츠. BJ 하면 힐링 시켜줘. 아 가자. 사람 만들어주자 다시. 아, 요즘 좀 거의 기계 돼 있어 표정. 아 진짜 안 돼요. 더 이상은 안 돼. 아 네 다 데이터로 오노. 진짜 씁쓸한 노.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냐. 아니야. 아 근데 이러려고 여기 온 거잖아. 바람 쎄고. 좋아 진짜. 아 집구석에만 있지 말자며. 그래서 온 거잖아. 바닷가로 왔으면 바다를 봐야 되는데. 저기 바다 있잖아. 콘서트를 한 시간 기다리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 아니 너무 추운데 나 지금. 아예 그랬어. 바람 쐬고 좋구만. 그래서 내가 아 잠방 어디 써야 되는데. 그럼 너 차에 가 있어? 아니 나 집에 올 땐 따뜻했어. 네. 그냥 필요 없으니까 들어가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아 추워. 드립이지? 아니 방 아니 진짠가? 멘트가 갑분싸노. 뭔 말해야 되지? 갑분띠. 아니 이러면 진짜 이제 말 안 한다고. 받아 줘요 빨리. 알았어. 아이 드립이지. 아 빨리. 아 드립이지 민철아. 요새 아니 오빠지 만들어요 형 민철이 형. 니가 제일 했잖아. 니가 제일 했잖아. 잠시 실패했다. 아이 그래. 그럼 형 나중에 막 여름에 비키니 저... 방송함? 여기서? 네. 잘못하면 바로 이거야 그거는. 아 진짜 요새 좀 그건가? 어 진짜 위험. 아니 그럼 막 펜션 저... 가가지고 전자력 아 그거는 좋지. 그거는 진짜 만약에 섭외만 되면 바로 왔지. 개꿀인데. 형 옛날에 했었잖아요. 아니? 한 적 없는데? 멤버 말해줘요? 아니 형 했었잖아. 아 또 하나의 해프닝이었지. 아 맞아? 아 진리야 어서와. 아 진리님 안녕하세요. 진리야 어서와. 아 하나의 해프닝이지 다 그런게. 아 무슨 의국 제조기도 아니고 몇 명이야. 아 근데 내가 진짜 오해 풀고 싶어. 내가 제조한게 아니라 어차피 접을 사람들이었어. 진짜로. 그건 맞지. 아, 마지막 불꽃 태워준거지 내가. 그건 맞잖아. 아 추워 진짜. 아 근데 내가 이거 그 생각했거든. 나중에 만약에 여캠분 오면 좀 술 방송 좀 하다가 좀 심심하면 새벽에 이렇게 문토스트 와서 바다 보면서 카페 야경 먹고 토스트 먹고 방송하면 좋겠다는 생각했거든. 근데 하면 좆되겠다. 왜? 아 그냥 너무 추워서 좀 텐션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역행은 먼저예요. 그냥 방송하러 왔어 또.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야. 방송하러 오면 아니 사심 좀 치우지 마세요 형님. 사심이 아니라 들어봐. 호텔 가잖아. 그럼 자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밤낮 바뀌면 잠 안 올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방송이라도 더 하자는 거지. 아, 너무 사심 채워, 이 형은 방송으로. 내가 방송으로 언제 사심 채워? 그런 적이 1도 없어. 전 알아요, 형. 사심 채운 적. 없어. 채시킨. 아, 미친 새끼인가, 진짜. 아니야? 방송이었어? 아, 방송이지. 야. 잘 몰라서, 아, 잘 몰라서. 아니, 아니. 번호나 물어보고 와. 아, 좀 물어보고 와, 진짜로, 형. 아니, 너. 어, 이거, 어, 들고. 어. 몇 번이냐 물어보고 와. 아, 실체가 없네, 형님. 지갑도 안 들고 다니지. 그래. 말도 안 하지. 그냥, 저 새끼 버리고 우리끼리. 어디에 써야 되지? 근데 사람 더 많아졌어,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좀 패스하게 온 거야, 이 정도면. 아이고, 이건 아니지. 역시. 아이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닌다고. 넌 아니지? 아니, 형, 차 뭐로 바꿀 건데요? 아, 차 바꾸고 싶은데, 돈이 너무 아까워. 약간 생각만. 바꾼다고, 만약에, 어. 가정하면? 한, 320D, 520D? 그거 뭐, 얼만데? 나 차를 잘 몰라. 중고로 사면, 한 4,000? 어, 아, 그 정도? 정신 아직도 못 차리셨네, 형님. 아, 그러니까 돈 아까워서 안 바꾸지. 내가 만약에 차 바꿀 거면 내 차, 새 차 했겠냐. 아, 그건 맞지. 주고. 근데, 왜 안 터지는 줄 알겠다, 형은. 왜? 별풍선. 네? 네. 정신 못 차렸으니까. 아, 그냥 근데 시청자들이 즐거우면 됐지. 뭐 별풍선이 중요하나. 아니, 근데 감전동에서 뭐 차 탈 일도 많이 없잖아. 사람도 많이 없어. 그래서 안 사는 거야. 그치. 너는 뭐 면허 딸 생각 없어? 아, 저 면허 딸 생각 없어. 귀찮아가지고. 진짜? 아, 근데 서울은 솔직히 필요 없어, 차가 맞지? 서울은 무조건 대중교통 아니면 아, 영어도 이 마인드잖아요. 영어? 또 영어랑 저랑 또 같은 마인드잖아. 월풀 아. 마인드는 이래요, 형님. 어? 근데 이제 넌 아니잖아. 아이, 드립이지. 아이, 정신이 더 얼클이지. 아, 근데 정신이는 그게 너무 부러워. 뭐요? 약간 여유로운 삶. 여유롭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여유롭게 사는 삶. 아,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여유롭게 거. 살잖아요. 아니, 전 좀 약간 현타가 자주 와요, 현타가. 현타? 네. 지쳐? 아, 근데 이 차를 요렇게 저렇게 세워놓으면 어떡하노? 정신 나간 놈 아닌가? 가서 한마디 해주세요, 형님. 근데 남자들 다 키가 너무 크다, 저기. 저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악센트가 달랐어. 부산 너무 무서워, 사람들. 아, 근데. 오빠야. 번호 물어보고 오면 되는데. 죽었나? 왜 안 와? 저것도 못해? 하하, 번호도 못 물어본다고? 아, 나올 때쯤 됐나보다. 받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설마 물어보는 거 줄 서 있는 거 아니겠지? 아, 물어보는 걸 줄 서 있네. 아, 아니겠지, 설마. 나 안 먹어도 되긴 하잖아. 아, 먹어야지. 그래도 이렇게 기다렸잖아. 여기 이게 다 추억이야. 윤종아, 형이 돼지라서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한테 추억 쌓아주려고. 너가 언제 부산 와서 또 이렇게 어, 하겠냐. 맞아, 맞아. 어, 맞잖아. 아니, 이따가 또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밤에. 그래. 뭐 먹을 건데, 이따가. 이따가? 과일. 어? 과일. 아, 과일 왜? 과일? 어. 과일. 질렀지? 아, 난 실론티가 맛있더라. 난 옥수수였다. 와, 이거 진짜. 아, 옥수수염자 물 대신 먹으면 맛있어. 어, 맞아, 진짜로. 그러니까. 나도 17차 옥수수염자 이런 거 먹어. 어, 다 드립이지. 물, 생수 좀 질릴 때. 맞지. 아, 추워, 진짜. 춥지? 아, 딱, 만약에 여자였으면 내가 딱 얘기해줬는데. 춥지 하면서. 그럼 바로 이 눈빛 5초 교환 후 바로 입술 박치기 들어가지.
아, 아 형은 그런 식으로 해? 아, 그 정도 만약 이 정도 스킨십이야. 이런 오. 상황이야. 이렇게 딱 말하다가 볼 거 아니야. 오, 오메 연애 스킬? 여기서 5초 봐. 어. 안 피하면 바로 입술 막 찍겠지. 무서워서 못 피할 것 같은데, 형 얼굴 뭔가? 아이고! 와! 셔틀형님, 333개! 와! 내가 또. 이건 아닙니다, 뽀뽀는. 아, 윤종이 형 저랑은 아니죠, 뽀뽀는. 어, 마음만 간직하겠습니다. 아, 이거 못해,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요, 여러분. 아니야, 시청자분도 드립이야, 저거. 아, 맞아. 어, 다 드립? 아, 저 새끼 근데 진짜로. 수소모들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 좀 어. 미친 새끼 저거. 어, 리얼이었노. 아, 삼삼삼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방송 이렇게 하면서 노니까 재밌긴 하다. 그렇지. 집에만 있는 것보다. 바람도 세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텐션은 떨어져요. 안 떨어졌어. 아, 안 떨어졌어? 어, 텐션 안 떨어졌어. 민철이 어디 갔냐고요? 지금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물어보려고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아, 근데 여성 BJ분도 여기 있으면 재밌긴 하지. 그러니까. 같이 뭐, 그냥 우리는 방송 재밌게 하면 딱인데. 아, 부산에 너무 없어. BJ분이 진짜. 여성 BJ분이 너무 없어. 그게 좀 아쉬워. 집계약 언제 끝나? 응? 집계약 언제 끝나? 1년 남았지? 근데 그 말 하긴 했잖아요, 형. 뭐? 그냥 집 버리고 온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아, 드립이지. 아, 드립이야. 야, 장난이지. 아, 추워. 아, 민철이 근데 좀 우리가 좀 갈고서 삐졌나? 민철이 형? 어, 그래서 안 오는 건가? 아, 저 형 안 삐져. 왠 줄 알아요? 저 형 자존감 또라이급이에요. 아, 알지? 그건 맞아. 아무리 갈고도 그거 다 그거 그렇게 안 느끼잖아. 맞아. 진짜 나랑 나보다 자존감 높은 사람 좀 처음 봤네. 어, 아, 윤종이도 거의 자존감 또라이급이잖아. 서울 가면 달라질 것 같냐고? 거기 가도 합방 못 한다고? 그래도 부산보단 많이 하겠지. 부산보단 낫지. 그러니까 비율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간다고 생각도 없어요? 갈 마음도 어, 없어요? 갈 마음 없어요. 망하면 어때요? 어, 근데 망하고 있노. 아니 왜 시청자 이거 1500명이나 있는데 왜 망하는 거야? 너네 빨이지 너네 빨. 아, 뭐 우리 빨이야. 형 아까 혼자 할 때도 막 2000명 넘게 보더만. 아, 그 너가 왔다 가서 그렇지. 아, 뭐 우리야. 혼자 할 때도 2000명 넘게 아니야. 빈집털이지, 빈집털. 에이. 빈집 또 못 터는 BJ들이 많아요. 빈집 터는 게 잘하는 거야. 아이. 근데 그게 좋은 거 같아, 진짜. 누가 방송 안 켰을 때 내 방송 오, 받아오네. 오, 아, 받아오는 거였네. 오, 개맛있겠는데? 아, 좋아. 민철아. 게다 봤어. 형, 뭐야, 뭔데? 둘 다 모짜렐라야? 아니, 형, 매운 거. 아, 이게 매운 거구나. 근데 두 개야? 아, 이렇게 있던데? 아니, 근데 왜 두 개 줘요, 토스트를? 오, 드디어 왔네. 아, 원래 두 개네, 하나 시키면. 오, 와, 그러네. 아, 더 먹어요? 어. 이거 컵이 두 개인데? 컵 하나 빼서 이거?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빼기가 힘들어, 근데. 아, 그래? 이렇게 막 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봐. 깨워지는데? 비주얼? 맞지? 와, 근데 존나 잘 먹어. 아까 나한테는 뭐 안 먹어도 될 것 같다더니. 오, 맛있다. 맛있지? 어, 왜? 네. 별풍선 터진 줄 알았대. 아니, 그냥 이런 생각이 드노. 뭐야?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와, 맛있다, 진짜. 와, 이거 엄청 맵네. 아, 이거 먹어볼래? 기다린 보람있다. 먹어볼래? 엄청 매워. 근데 매운 거 먹어? 먹을 줄 알아? 엄청 매워. 맞지? 좀 매워. 매운맛이네, 이거. 아니, 맛있고 맛있네. 와, 맛있다,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어, 괜찮네. 아, 근데 좀 맵긴 하다. 그래, 이리 와서 먹어. 이 형 BJ 맞아? 왜 그래? 서서 먹을게. 왜, 왜? 왜? 아이, 장난친 거지. 아이고, 아, 심순이 형님. 백수 명예 감사합니다. 백수만 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 잘 먹겠습니다. 아리가또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죠, 여러분들. 아, 진짜 나중에 부산 놀러 오면 먹어봐도 되겠다, 그치, 이거는. 이 정도. 나는 배가 너무 불러서 그런가? 맛 없어? 30분 기다린 만큼 모르겠어. 그냥 가요, 형. 아, 장난이지. 안 돼. 왜? 운전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일단 저녁에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안 돼. 진짜? 다 말해. 아, 형이 사줘야지. 아, 내가 할 거 진짜. 아유. 뭐 먹을까? 형 아까 방송 끄고 망했다는데. 어? 아, 망한 사람한테 어떻게 얻어먹어요, 형. 아, 리비트. 어? 와, 맛있네, 그냥. 아, 진짜 맛있다. 와. 좀 약간 다른 소스야. 소스가 좀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스 안에 있는 계란이 좀 약간 부드러워. 맞아. 그치? 아, 좋다. 좀 쭈위에 떨면서 먹으니까 근데 좀 맛있는 것 같아. 어, 맞지? 아, 왜 그래. 강제로 맛있게 만들지, 쭈위가. 진짜 맛있다. 와, 와. 튼튼한 거 봐. 미쳤다. 아니야, 민철이 안 삐졌어. 아, 민철이 장난하죠. 누구랑 몰래 카톡 하느라 바빠요. 와, 맛있네. 와, 그래. 딱 좋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솔직히 말해서 기대 많이 안 했는데, 맛있네. 기다려서 먹을만 하네. 민트리 별로라더니 원샷 때려버리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뭐, 배달하듯 시킬 때도 안 먹는다 해놓고 다 먹어, 보면. 괜찮긴 한데. 맛있지. 맛있어. 그리고 여기 1,500원이었잖아. 아니? 이거? 4,000원. 아, 4,000원? 어. 근데 4,000원인데 두 개 줘요. 맞아. 근데 빵을 하나를 이렇게 반으로 접는 걸 두 개 주긴 한데 거기 내용물은 있으니까. 내용물 푸짐해. 어. 좀 아깝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 맞아. 어, 몽이다. 어? 몽이. 아, 몽 안녕. 와, 도대체, 아, 누구야? 저뚜리 형! 근데 왜 편지기 두 개예요, 형은? 그냥 자기들끼리 편지기 만들던데? 아, 진짜? 아, 편지기 형 100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OME 편지기는 언제 유입된 분들이에요? 어느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옛날에 온 사람들 다 자기 자녀들. 민철이 형 리액션 좀 해줘야 돼. 그만 해줘. 그게 많았는데. 내가? 이게 아니야, 나. 아니 그냥 없게 해. 괜히 시선 분산시키지 말고. 어제 뭐 방제도 안 적났잖아 우리 다 이제. 근데 다 드립이에요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미쳐요. 다 드립이지. 나 이게 편하다.
아, 쭈그리 모드에서 갑자기 장난친 건데. 장난이야, 나 진짜로. 민철이 어제는 활짝 웃었어요. 어제 우리끼리 술 먹을 때 우진이 웃었어. 근데 전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철이 형 그냥 쉬러 왔는데 방송에 이용을 하네. 누가? 누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님?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는 방송 나가기 싫다고, 방송하기 싫다고. 네가 언제 그랬어? 상관없다며. 난 방송하기 싫다고 했어. 형님. 아, 상관없다 했잖아. 형님, 형님 없을 때 얘기했습니다. 맞아? 네. 아니 진짜 먹이고 재워주고 다 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네. 아 이건 아니지 민철아. 형이 맛있는 거 나줬잖아 어제. 아 근데 솔직히 방송 키고 먹어도 재밌어. 그쵸? 그래. 우리끼리 하면 뭔 얘기를 해. 그래. 우린 그냥 한숨만 푹푹 쉬다가 담배나 피다가 오겠지. 맞죠. 맞잖아. 아, 맞아. 방송 켜야 재밌지. 가자 이제. 카페 가자. 형이 버릴게.